안녕하세요, 쪼켄TV입니다. 오늘 제가 오랜만에 집에서 이제 장비 리뷰 영상을 찍는데요. 제가 겨울쯤인가 한번 해바라기 버너 리뷰 한번 영상 찍었었죠.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로 찍는데요.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박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가지시잖아요. 그래갖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. 일단 이쪽은 지금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콜맨 아이스박스. 대리야, 너 왜 들어왔어? 가. 아빠 이거 좀 하자, 좀 가봐. 나가봐. 좀 이따 만져줄게. 어이구, 좋아. 소망아, 넌또왜 왔어? 만져달라고? 개냥이들이에요. 지금 이 녀석들 때문에 방으로 도망쳐 들어왔는데, 방문을 열고 와버렸네. 소망아, 잠깐 나가 있어봐. 일단 우선 설명 좀 할게요. 일단 이 검은색은 제가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콜맨 아이스박스고요. 그다음에 이 녀석은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펠리칸 아이스박스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 펠리칸 아이스박스를 아이스박스계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왜 끝판왕이지? 아무튼 제가 구매할 때 사장님한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. 그리고 이 제품은 미군들이 이렇게 보급 물자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대리야. 네, 양이들 다 내보내고 다시 왔습니다. 어디까지 말씀드렸죠? 미군들이 보급 물품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졌고, 그다음에 오지나 아프리카 이런 데 이제 촬영하는 촬영팀들이 많이들 사용한대요. 일단 튼튼하고 보냄력이 좋아서 이렇게 장시간 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보다 용량이 큰 거는 바퀴도 달려 있고 손잡이도 있어요. 이렇게 끌고 다니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게. 근데 저는 뭐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그렇게 커도 차에 실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보단 작은 것을 샀고요.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. 여러분들 보실 때 얘는 몇 리터로 보이세요? 얘는 51리터거든요. 51리터인데 얘는 몇 리터로 보이시나요? 3, 얘는 30쿼터, 28리터입니다. 넓이, 면적, 높이, 안에 적재 용량은 얘가 거의 반 수준인데 크기는 얘가 훨씬 커요. 이거 딱 봐도 보이시죠? 51리터, 28리터.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못 갖고 다녀요. 네. 제가 이거는 그래갖고 좀 사용 횟수가 많진 않아요. 한 3번, 4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, 그 사용했을 때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 여름 휴가 때, 4박 5일 때이두 개를 다 가져갔어요. 이두 개를 다 가져갔고, 여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빅반찬이라든지 음료 중심으로 넣었고요. 이 펠리칸에는 고기, 생선, 그 다음에 유제품, 그래서 좀 상하기 쉬운 제품 위주로 넣었거든요. 갖고 그 정도 빈자리인 만큼 여기는 아이스팩을 몇 개를 더 넣어줬었고요. 얘는 사용 횟수가 얘보다는 여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갔어요. 28리터라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. 그래갖고 4박 5일을 지냈을 때 결과는 이 녀석, 그때는 8월이었어요. 작년 8월. 작년에 엄청 더웠죠. 그래갖고 그 당시 결과로 콜맨 이 녀석은 3일째 되는 날 아이스팩이 이제 물로 바뀌었어요. 말랑말랑해졌어요. 야, 다 녹았다는 뜻이죠. 거의 말랑말랑해졌고, 3일째 되는 날이 녀석은 계속 찬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, 단단했어요. 그러니까, 초반에 그 단단함은 아닌데, 어쨌든, 아직 단단하네? 아직 차갑네? 라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. 그래갖고, 아, 보냄력은 얘가 더 좋다라고 저희가 그때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, 이거를 열고 닫는 횟수는 얘가 더 많았지만, 대신 여긴 아이스박스를 더 아이스팩을 몇 개를 더 넣었었고, 그 다음에 열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위에 덮개를 항상 덮어놨었어요. 여기에는 여는 횟수가 적은 대신에 아이스팩이 덜 들어갔죠. 좀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얘가 하루 정도 더 갔어요. 얘가 이제 4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아이스팩을 조금씩 물렁물렁해지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7일은 아닌 것 같은데, 어쨌든 많이 가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7일을 간다라고 적혀 있는데, 이거는 뭐한 번도 안 열었을 때 보낸 능력 같고,
제가 볼 때는 한 4일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. 뭐 환경적인 거, 그 다음에 뭐 열고 닫는 횟수에 따라서 다들 틀리겠지만, 어쨌든 이 제가 두 개를 놓고 똑같이 4박 5일을 사용했을 때 얘가 하루 정도 더 간다라는 결론을 저희는 받았거든요. 만족했어요. 성능은 되게 만족했고,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뽀대가 나요. 너무 뽀대가 나. 되게 상남자처럼 멋지지 않나요? 막 군용 색깔에, 밀리터리 색깔에다가 막 등치도 크고 막 아웃도어가 막 느껴져서 저는 이거를 이제 주력으로 쓰고 싶은데, 용량은 28리터인데 크기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활용성은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갖고 계륵이 돼버렸어요, 계륵. 이게 요즘 냉동고 많이 쓰시잖아요. 뒤에 이렇게 쿨로 끝나는 냉동고들, 뭐 모땡쿨, 알땡쿨 이런 거. 그래갖고 저도 그거를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, 아는 지인이 막 거기다 아이스크림 넣어서 이제 얼려 먹고 막술 같은 거 넣어서 얼려 먹고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. 근데 못 사요.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. 근데 너무 비싸. 아니 뭐 푹하면 다 50만 원이 넘어가. 뭐 금액대도 막 5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, 그리고 저희 4인 가족 쏠려면 그래도 51리터는 돼야 되는데 51리터는 또 크기도 엄청 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금액적인 면, 그 다음에 적재 공간,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언젠가는 살것 같아요. 너무 마음이 들더군요. 아무튼 그 전까지는 이 아이스박스를 주력으로 사용할 건데, 솔직히 활용 빈도는 얘가 훨씬 많아요. 일단 그냥 금액적인 거, 디자인적, 그 다음에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. 보냉력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, 그리고 51리터라 용량도 많이 들어가고, 그래서 이 녀석을 주력으로 쓰고는 있는데, 아, 얘도 쓰고 싶어요. 근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그게 걱정이야. 갖고 이거 그때 막 제가 캠핑장 가져갔을 때 이거를 이제 처음 지나가다가 보시고 와서 이제 구경하러 오신 분도 계셨고, 펠리칸을 사고 싶은데 막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정을 못 하셨는데, 캠핑장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를 보고 와서 크기 비교하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. 갖고 보자마자 이거 몇 리터냐고, 갖고 28리터인데요. 그러니까 하고 놀래더라고요. 나도 놀랬어요. 지금 봐요. 이거 얼마나 크기 차이가 나나. 근데 이거 좀 너무 캠핑은 어떻게 보면 좀 뽀대도 있잖아요.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도 있고 한데, 저는 제 마음에는 이게 쏙 드는데 모르겠어요. 이 수납 공간 때문에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는. 이거 이제 한번 열어서 안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펠리칸 아이스박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렇게 보면 데이지 아이스 7일이라고 적혀 있죠. 뭐 보냉력이 7일 정도 간다라는 표기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양쪽 손잡이 되게 튼튼해 보이죠. 그리고 여기 이제 30쿼터 28리터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. 여기 상판 쪽에 보면 인치랑 센치가 표시되어 있죠. 이거 처음에 샀을 때그 안에 책자가 있거든요. 그 안에 보면 여기 위에다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크기 재는 막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더라고요. 되게 멋있던데. 여는 거는 이렇게 양쪽 손잡이를 열고요. 쭉 올리시면 안에도 이렇게 펠리카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이고요. 이게 수납 공간이 넓거나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. 지금 이게 2리터짜리 물 피트거든요? 이거 넣으면 뚜껑이 안 닫혀요. 뚜껑이 안 닫히고 눕히면 이 정도 공간 차지해요. 하나, 둘, 셋, 넷. 눕히면 4개 들어가겠네.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제 고기나 생선, 이런 유제품 종류로 좀 보조용으로 넣고 다녔거든요. 이렇게 보면 또 비교가 안 되니까 콜맥거 열어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. 좀 느낌이 오시나요? 그냥 이렇게 보면 얘가 28리터 같고 얘가 51리터 같죠? 얘는 콜맥거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넓고 깊은데, 이 녀석은 보면 여기가 공간을 다 차지해요. 콜맥은 얇잖아. 근데 얘는 이렇게 두꺼워요. 이렇게 다 두껍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다 두꺼워요. 그리고 되게 튼튼한 거는 있고, 오지에 이런 데서 진짜 사용하기엔 좋을 것 같은데, 그리고 저는 이제 승용차다 보니까 적재 공간이 이렇게 좀 넓지가 않아서
진짜 막 3박 4박으로 이상으로 갈 때만 보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당분간은 주력으로 요 콜맨 계속 쓸것 같고요. 돈 조금 더 벌면 그때 냉동고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아이스박스 뭐 이렇게 펠리칸 거 관심 있으셨거나 구입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